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1번 문자를 입력하고 그레디언트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자, 이미지를 열어놓고 화면 배치를 참조하기 위해서 뷰 메뉴의 쇼에 그리드를 클릭해서 화면에 격자를 표시합니다. 자, 우선 말풍선 모양을 그리실 텐데요. 네.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야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 클릭해서 해당되는 모양은요. 자,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클릭하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한 후에 토크 버블스를 클릭해서 첫 번째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화면과 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자, 비율에 맞춰서 그릴 필요가 없을 때는 드래그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자, 패스 셀렉션 툴일 때 드래그 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 바에서 미리 색상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옵션의 모드는 쉐이프로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린 후에 색깔을 바꿔주실 때는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제시된 흰색 F가 6개인데요. 두 자리씩 끊어서 F3개만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오페스티 11, 앵글은 110도. 그리고 디스턴스는 6, 사이즈는 9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제시된 수치는 다음과 같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 출력된 완성 형태를 보시고 확인을 하면서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먼저 그려놓은 모양 위에 선택된 점과 선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누르셔서 패스의 선택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폰트, 에리얼, 볼드, 이탈릭입니다. 그리고 크기, 글자 크기는 65. 자, 6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줄 입력일 때는 여러분이 굳이 여기에 정렬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은 어느 색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치라고 대문자로 입력을 하십시오. 자, 캡슬락을 클릭해 놓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FX를 누르고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오른쪽 설정에 그레디언트 를 클릭하면 그레디언트 에디터가 뜨게 되죠. 자, 그레디언트를 편집하는 상태입니다. 자, 왼쪽 하단에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FFFF예요. 그러면 9FF. 반복되는 숫자는 숫자나 영어는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총 6자리를 3자리만 입력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033FF예요. 03F만 입력하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단 스타일 리니어 앵글을 조정해서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편집한 왼쪽 칼라와 오른쪽 칼라의 방향 각도를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서 완성된 형태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글자 상태에서는 그라디언트 색상이 옵션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 FX를 누르고 컬러 오버레이를 적용한 후에 이곳에서 색상을 편집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미리 보이는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색깔을 각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띄우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물론 하단에 컬러 부분에 색상 네모를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 컬러만 나왔는데요. 세 가지 컬러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컬러 스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제시된 컬러를 여러분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색상이 세 가지 이상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삭제하실 때는 아래로 내리시면 삭제도 됩니다. 자, 편집하는 방법도 더불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